내가 뽑아볼게. 폭력적 띠 별명과 다른 의미로 폭력적인 나띠의 모습을 알고 있다? 폭력적인 나띠만큼 말투도 정말 폭력적이야. 뭐? 왜?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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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다 지금. 많은 사람들이 궁뎅이 방댕이 나띠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궁뎅이 방댕이 흔들어 다니면서 걷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? 종 좀 그만 눌러! 좀 들어! 알았어 해봐. 공항에서 누가 그렇게 걷고 마트에서 누가 그렇게 걷고 아니 미안한데 방구 좀 그만 껴. 숙소 생활도 같이 못하겠어. 아 열려. 이게 할 학과를 생각하는 거야? 세상 어느 학과리 스쿼트하면서 뒤에서 스쿼트 줄리 말고 방구 줄리인데 초딩들. 그리고 리피팅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. 리피팅 하면서 뭐 하는데? 스타일러 언니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? 아님 자꾸 방구 껴서 오래 걸리는 거야? 벨 이거 벨이지? 솔직히 나중에 언니들이랑 몸싸움 하려고 준비 중인 거지. 키우고 있구나 몸을. 솔직히 말해 무서워. 기다려 나가지마. 우리 연습할 때마다 손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. 하나만 더 말할게. 잘 때 내 몸을 누르고 자는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언니들 지금 다 걸렸어. 너 때문에. 너가 자꾸 허벅지를 내 몸에 올려놓고 자서. 저기요. 아니 끝까지 못 들어. 우리 캐시 앞에서는 공주잖아. 근데 같이 있으면 아저씨!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주 벨은 그리고 신메어는 아재예요. 아재. 아재 개그 치면 좋아하더라. 이거 하늘이지? 저는 공주예요. 아재가 아니고요. 그리고 너의 양말 뒷자는 왜 맨날 내 침대 앞에 있는 거지? 미안한데 내가 치우고 또 치워.